그것이 에이스 센터 사장님. 세일즈 세일즈팀 김지은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은 사장님 나와주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모두 환영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가. 네, 우리 임민경 국장님 막 이렇게 하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잠시만요. 제가 지금 시청해. 네. 모두 음소거 할 테니까 김지은 사장님만 음소거 풀고 강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제일 세일즈 마스터를 대표해서 주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강사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뭐 남혜진 국장님, 유수영 국장님, 이혜진 국장님, 뭐 마선희 팀장님 등등. 근데 이제 저는 아직 아가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주제 강의는요. 저는 요새 저희 라인 미팅에서 시스템 미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시스템 미팅에서 그 네트워크의 개념, 우리 자교 팀 푸복 아시죠?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프로모션의 개념, 프로모션 사업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들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다섯 가지 개념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하는 거, 홍보, 프로모션 사업의 개념이 애터미에도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모션 사업이라는 것이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식시켜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이 회사와 이 회사의 제품, 그리고 스폰서, 그리고 시스템, 마케팅 플랜 등등을 자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홍보를 하는 거죠. 홍보를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기업에서는 마케팅이 있어요. 다섯 가지 필수 마케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케팅은 영어지만 한글로 풀자면 바로 세 글자로 풀수 있습니다.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과 우리 기업에 차별화를 주는 게 바로 이 필수 다섯 가지 마케팅인데요. 여기서 네 가지 P와 한 가지 S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첫 번째 P는 제품, 프로덕트의 P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에는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제품, 할수 있는 제품의 P가 있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제품들. 그리고 두 번째 P는요, 프라이스라고 해서 가격. 가격에 P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제품에는 이런 가격들이 붙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P는 플레이스, 유통의 P입니다.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중간에 있는 유통 단계를 줄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P는 프로모션의 P예요. 광고.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입소문으로 광고하는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S는 바로 서비스의 S입니다. 우리가 뭐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 인간관계 사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대면하고 그리고 만나서 이제 뭐 사업 설명이라든지 이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서비스가 일어나는데요. 이제 회사에서도 서비스를 해주죠. 예를 들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센터가 정말 잘 되어 있죠. 1위를 유지할 만큼 정말 고객에게 맞춰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게 다 마케팅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저희가 1990년대 초반에 A사, 정말 유명한 글로벌 기업 있잖아요. 그 A사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맞게 유통과 광고비를 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가격, 높은 제품 가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인 재구매가 좀 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제품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런데 반면, 애터미라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요,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칙을
지키면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고수하면서 왔기 때문에 기적의 반품률이라고 하는 업계 최저 1% 채 되지 않은 0.19%의 반품률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절대 품질과 절대 가격이라는 말이 그저 그냥 좋고 품질이 좋고 제품이 싸다 이게 아니죠. 어떠한 제품을 취급하더라도 이 제품의 품질이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품질을 절대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따라올 수 없는 품질에 절대 이 가격으로 팔 수 없는 게 절대 가격이죠. 그래서 얘네 둘은 항상 붙어 있어요. 절대 따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애터미에서는 첫째로 가격보다도 품질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 마케팅을 이 애터미에다가 접목을 시켜보면요. 여기 글씨가 잘렸는데 제품은 절대 품질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 또한 절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해주냐? 바로 애터미라는 회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개인이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 개개인의 사업자들이 품질을 절대 품질로 맞추고 제품의 가격을 절대 가격으로 측정하는 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다 회사가 다 해주고 있어요. 네, 유통. 이제 택배, 직배. 직배라고 하는 게 직접 배송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초보 신규 소비자분들 아니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이다 보니까 온라인을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쇼핑을.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알려드리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한두 개 갖다 드리죠, 직접. 그런 유통과 광고, 입소문. 애터미는 TV에 나오지 않죠. 광고를 하지 않아요. 오로지 사업자,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유통 부분에서도 직배 빼고 택배는 다 택배 회사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뭐 회사가 해줄 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로지 광고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없어요. 애터미 사업자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절대 긍정적인 마인드로 내가 써본 제품을 정말 감동을 느낀 제품을 입소문 내는 일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부분에서도요. 뭐 고객들을 만나고 대면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후속 관리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회사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정말 절대적인 서비스 바로 기적의 100% 환불 제도. 3개월 안에 쓰던 거 다 사용하시던 거 조금만 남겨도 가지고 오시면 3개월 안에만 가지고 오시면 모두 100% 환불해드리겠다. 마음에 들지 않고 나랑 맞지 않는다. 충분히 써보시라. 이거 다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것도 다 회사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비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넉넉히 드린 기간에도 불구하고 반품률이 0.19%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고객들이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구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광고만 하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나는 광고를 하려고 봤더니 애터미 사업을 슬슬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진다. 그리고 누구한테 말하기가 좀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고 잘 말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안 하셔서 그래요. 100% 제품 애용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싸고 좋아 이거를 느끼려면 내가 100%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화장품도 발라보고 치약도 써보고 우리 애터미 생필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먼저 바꿔서 써보면서 제품을 애용하다 보면은 이거는 남한테 꼭 알려줘야 할 제품이구나. 정말 이 사람이 이 치약을 썼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이 화장품, 정말 비싸고 별로 품질도 좋지 않은 화장품보다는 이 애터미 절대 화장품을 썼으면 좋겠다. 이게 다 내가 써보고 나서 그 감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 프로모션 사업의 개념에서는 필수적인 건 제품 애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품 애용을 통해서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혼자 알고 계시지 말고요. 액션5에
우리 하는 이 센터 미팅에서 공유를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먼저 공유를 하면서 실전에서 소비자분들을 만나서 이 제품이 어디가 좋고 이런 게 좋고요. 이게 고객분께 이런 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액션5에서 또 우리는 듣죠. 다른 사업자들이 아 저분은 해무임을 드시니까 비염이 나왔구나. 아 저분은 해무임을 드시니까 두통, 이유물을 두통도 좀 완화가 되셨구나.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느낄 수 없잖아요. 그 경험들을 이 액션5에서 우리가 센터 미팅에서 듣고 나의 경험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간접적인 경험. 그래서 그거를 또 프로모션 하는 것입니다. 자, 성공자들이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 C인데요. 찬스의 C, 기회, 그리고 체인지, 변화, 그리고 챌린지가 있습니다. 도전. 성공자들은 이 무조건 이 세 가지 C를 한다는 거예요. 일단 기회를 봤어요. 아, 이건 기회다. 기회를 알아봤다 하면은 두 번째 C, 변화를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나의 인식과 내 생활 패턴과 내 행동과 자세, 태도로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면 변화해야겠다를 인지해야 되는 그 체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변화하면서 도전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도전은 어떤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걸까요? 바로 아자 시스템과 직급 배팅 도전이 있습니다. 직급 도전이 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배팅이 문제인 거예요. 배팅이 이제 카드를 긁고 가는 그런 행위들, 물건을 쌓아놓고 직급만 한번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배팅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전을 하려면 당연히 시스템으로의 도전을 해야겠죠.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기 때문에 그 원칙, 애터미가 고수하고 있는 그 원칙만 우리가 지키면서 사업을 하신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죠. 나 배팅하면서 시스템 같이 굴려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을 우리가 도전을 하고 시스템에 내 파트너들을 더 보다 빨리 안착을 시키는 일을 한다면 배팅을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에 제대로 안착이 되면 배팅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가 되기 때문에 절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자 시스템에 항상 내가 먼저 이 시스템에 참여를 하면서 본사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미팅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에 내가 먼저 녹아들면서 주변에 자랑, 애터미 회사, 뭐 우리 회장님, 스폰서, 마케팅 블랙 등등 제품 습관을 하고요. 자랑을 생활화시키면 나의 소비자 그룹은 덤으로 커져나갈 것입니다. 네, 이게 프로모션 사업의 개념이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준 사장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네, 모두들 잘 들으셨죠? 사회자님 목소리 안 들립니다. 예, 모두 다 강의 잘 들으셨죠? 안 들려요?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들리죠? 예. 예. 박수로, 예. 너무 감사합니다. 김준 사장님. 오늘 강의해 주셔서. 네, 그러면 우리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들어가는가요? 네, 소리가 안 들린다. 네. 오늘 사회 보시, 나 사회 보고 싶다. 저희는 여기 한 모여 있다 보니까 사회를 보면은
하울링이 심하고 그래가지고 혹시 해주실 분 계신가요? 아 그러면 네. 제가 할까요? 지금 하셨으니 지금 다른 옆방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요? 아, 아 옆방 소리구나. 옆방 소리가 어디서 들릴까요? 이게 수창 센터에서 그러네요. 이상하네. 옆방 소리가 왜 들리지? 지금도 들리나요? 여기도 아니요,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 문원선 사장님께서 다른 그 들리시는 거구나. 그러면 사회 오늘 보실 분 안 계신가요? 오늘 봉수 하나 제가 오늘 하실 분 나 하고 싶은데 제가 핸드폰을 해서 지금 제가 서포트를 자. 할게요. 네? 제가 서포트 해드릴게요. 누구 누선 드신 분 있으면.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저기 미녀 2가 하겠습니다. 오늘 주경호 사장님도 차 속에 계시고 우리 완인 사장님도 미녀신데 지금 마스크를 딱 입을 막고 계시네. 아 제가 오늘 사회를 맡은 마선입니다. 오늘 주제 강의 김진 사장님께서 프로모션을 너무 간결하게 정확하게 계속 들었는데 모두 공감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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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하나가 제일 다 좋았는데 자랑질을 생활화 하자고 하는 말씀에 가슴이 와닿았어요. 맞는 말인데 진짜 우리는 입소문, 애틈 입소문이잖아요. 1분 스피치에서도 오늘 많은 걸 1분 스피치 아니라 주제 강의에서 많은 걸 또 얻었습니다. 오늘 들은 주제 강의 내용을 자랑질 하십시오. 네. 네. 그러면 주제 강의는 이어서 1분 스피치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이게 준비 다 하고 계시죠? 여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1분 스피치 1절 1분 30초를 안 넘기셔야 됩니다. 여기 벌금이 있습니다. 자막으로 제 계좌번호가 갈 것입니다. 넘으면 500원 있습니다. 500원을 자 1분 스피치 자기 손을 들고 예를 들어서 저 마선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 준비되셨죠? 자, 큐 들어갑니다. 걱정하겠습니다. 네, 곽지원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광주에서 열정적으로 사업 진행하고 있는 곽정화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이전에 조명 전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요. 운영하고 있는데 그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애터미 예전에 직원으로 근무를 했던 분이 애터미를 시작했다고 해서 도와주자고 해가지고 형가입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애터미가 뭔지 정보를 알지는 못했는데 저희 매장에서 쓰던 커피, 뭐 장갑, 세제, 그다음에 뭐 화장품 이런 거 주문을 해주면 그분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갈아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 할 일은 끝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들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 사장님이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이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속으로 고민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세미나를 가서 애터미 비전을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유통과 그리고 애터미가 추구하고 있는 신유통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됐고요. 결국은 나중에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게 애터미라는 거를 그 세미나를 보면서 알게 됐고 지금 이렇게 줌 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오프라인에서 했던 그 세미나에서 그 비전을 회장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요. 치료비 때문에 가족을 잘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을 절대로 만들고 싶지 않고요. 아파도 마음 편하게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자유를 꼭 애터미를 통해서 취득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곽지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많은 그 애터미를 소개하신 분이 프로모션 하셨는데 거기에 애터미가 어쩌면 우리 곽지원 선생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아봅시다. 그 말씀에 지금 현재 사업 진행을 했고 하고 계시고 여기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답니다. 대박입니다. 다음 사장님. 예, 문원선 사장님.
네, 모든 사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숙청센터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문원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골프장에서 33년간 그것도 한 직장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공휴일 없이 정말 33년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온 저입니다. 근데 저는 네트워크가 뭔지 다단계가 뭔지 오로지 산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다단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스폰서이십니다. 친구가 다단계를 한다 해서 내가 가서 배워야지 하고 너 언제 가 사무실 그리고 뭐 원데이 세미나 했습니다. 원데이 세미나에 가서 내가 듣고 친구를 배워야지 하고 갔는데 회장님 강의가 거지도 이를 닦고 뭐 신용불량자도 뭐 머리를 감고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해서 그렇다. 근데 칫솔이 990원, 치약이 3,000원. 나도 이거는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세미나가 3시 반 정도에 끝나는데 친구야 나 이거 할게. 그 전에 친구야 가입이라도 가입해 그랬는데 저리 꺼져. 다단계 갖고 돈 번 사람 한 명도 없어.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때 가입이라도 해줄 걸 해놓을 걸 껄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네트워크라는 걸 전혀 몰랐지만 애터미에 들어와서 저의 비전이 생기고 저는 노후에 정말 내가 내 몸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보고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크라운콜로 꼭 입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문원선 사장님 쩌리 꺼져 끌끌끌 안 하길 다행이다. 산속의 여인이 도식년이 됐네요. 그래서 우와 노후 화려함이 기대됩니다. 다음 분. 네, 남혜진 사장님 맞으세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매번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이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 학교를 19년이 아니죠. 13년을 다녀야 된다고? 너무 지겹다. 이런 생각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를 들어가고 나서부터도 내가 이 일을 60살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정말 한 10년에서 15년, 20년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여유롭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일을 찾고 있었는데 애터미 사용을 해보니까 내가 저절로 누구도 나한테 애터미를 쓰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비교해보고 애터미가 제일 믿을 만한 걸 알고 내 스스로 계속 애터미 제품을 찾고 애터미만 찾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아, 나 같은 소비자만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이건 딱 두 줄만 하면 되고 한 줄은 또 공유하는 라인이니까 파트너분들이 계속 공유를 하면서 소개를 하고 이렇게 커져나간다면은 정말 나에게 여유로운 노후 자금을 갖다 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너무나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애터미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애터미 사업으로 제가 중학교 때 꿈꿔왔던 교회를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애터미 사업으로 선교사님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해외 선교도 이 같이 이제 지금은 파트너지만 나중에 함께할 동력자로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외 선교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키웠는데 지금은 무슨 생각이냐면 애터미 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게 돼서 정말 스폰서 없이 일하시는 분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가서 우리는 정말 행운아예요. 스폰서가 있고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깥에 나가보잖아요. 그럼 스폰서 없이 이끌어준 분 없이 혼자서 두라인 막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들한테 정말 지붕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애터미로 끝나고 또 다른 일을 찾고 그냥 너무 선교라든지 애터미 바깥쪽으로 눈을 돌리기보다는 애터미 안에서도 도와드릴 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깨닫고 이 애터미 혼자서 이제 스폰서 없이 일하시는 소비자 마케팅이다 보니까 스폰서 없이 일하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원래 이제 자영업이니까 그분들한테 지붕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스템도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차근차근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혜진 사장님은 어릴 때부터 아주 차기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네요. 아, 그냥 고정관념 그때부터 뭔가 다르셨던 분이군요. 그래서 우리는 행운하다. 너무 좋은 말씀이래요. 말씀이거든요. 네, 스폰서와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를 당해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파트너, 스폰서 이렇게 떨어뜨려놔야 돼. 서로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박완희 사장님 1분 스피치 듣고 싶습니다. 박완희 사장님 가능하신가요? 음성을 풀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완희입니다. 아, 저는 보험 일을 오래 하다가 요즘에는 열심히 지금 애터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장님이 항상 애터미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일이라는 거에 굉장히 저는 요즘에 일을 하다 보면 많이 와닿는 부분이 저희 문 사장이 저희 파트너인 문 사장님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가기를 굉장히 불편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소파메토하고 징코하고 권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일을 좀 해보겠다.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요즘에 열심히 저랑 같이 일하고 있고 또 제 파트너인 저기 여순규 사장님은 옆에 계시는데 열심히 직장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결혼 홍기를 놓쳤어요. 이런 분한테 애터미를 통해서 꿈과 비전을 저가 안내했더니 또 이 애터미를 통해서 꿈과 비전을 목표를 두고 열심히 또 저랑 또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란 사업은 예전에 제가 보험 일 열심히 할 때는 정말 미래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정말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런 나날들이 참 많았었는데 애터미를 알고 난 후부터는 밤에 잠도 좀 편안하게 잘 수 있고 뭔가 희망이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완희 사장님. 애터미가 잠을 자게 하는 수면제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 이 나이에 갱년기로 잠을 못 주무신 분이 계신데 애터미를 하면 갱년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 잠을 못 주무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1분 스피치를 우리 한 그 전에 여기 지금 나 1분 스피치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다 그 전에 한 번씩 해봤기 때문에 오늘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1분 스피치 이어서 지금은 액션 5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00% 제품 애용입니다. 우리가 제품 애용 100% 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신 제품 중에서 사용 경험이나 또 정보 등에 관해서 공유를 꼭 해야겠다. 또 써보시고 좋다고 생각하는 점을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발표 들어갑니다. 네, 조진이가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지금 회의방이 세 개로 나눠져서 제가 조용조용 얘기해요. 네, 저기, 제가 이제 제품 애용을 한 거는 논이에요, 논이. 논이가 이제 워낙 이렇게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 이제 아이고 저기 우리 아이가 알면은 난리가 날 텐데 우리 아이가 자꾸 습관성 질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여자인데 딸 아이인데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자꾸 생기는데 정말 질염이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되게 이게 걸리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되게 힘든 염증 중에 하나인데 논이를 먹고 약간 이게 이제 이런 증세가 나올 것 같으면 논이를 두 잔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금방 가라앉아서 우리 아이가 엄마 내가 질염이 생길 것 같아서 논이를 두 잔 먹었더니 이게 증세가 없어졌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냥 논이를 항상 달고 살아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의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그 친구들, 딸 친구들, 요 젊은 아이들이 요런 질염으로 되게 고생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말하기가 좀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말들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질에 좋은 유산균을 찾고 이런 것들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고민들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이걸로 효과를 봤으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친구들에게 논이 좋다라고 막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벌써 내 친구한테 나 이거를 선물을 해줄까 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이는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전달하다, 전달해야 된다. 미운 사람한테는 전달 안 해도 됩니다. 아, 다음 사장님 제품 애용하시면서 예, 우리 곽정 사장님. 네, 저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잘 들리나요? 박정 사장님 잘 안 들려요. 지금 각자 사장이 하고 계세요. 주경 사장님. 아 저기 방이 사무실에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들리시나요? 아니 주경 사장님 아니다. 지금 각자 사장이 하고 계세요. 예 가만있어. 주경 오기로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아니 각자 사장님이 하고 계세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먼저 하시랍니다 주경 사장님. 아, 네,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방이 제가 나왔어요. 이제 여기 동네 분들 다 들을 수도 있어. 저는요, 아, 요즘 제가 이제 머리가 여기 정수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앱솔루트 샴푸를 사용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효과를 봤어요. 어떻게 효과를 봤냐면 제가 이제 원래는 쇼카트였었는데 정수리가 항상 벼가지고 뒤에 앉아 계시는 이제 집사님들이 저한테 어머, 집사님! 집사님 뒷모습만 봐도 알아요. 왜냐하면 정수리가 헌해요. 이 말에 충격받아서 제가 머리를 길렀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싶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앱솔루트 샴푸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쇼카트 쳐도 될 정도인데 이제 기르다 보니까 이제 계속 기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기존에 쓰던 거를 이렇게 바꾼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우리 그 이너 콜라겐 있잖아요. 그 병을 딱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독을 싹 해놓고 거기다 이제 앱솔루트 샴푸를 넣는 거예요. 또 노니도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회용으로 한번 사용할 수 있게 다니면서 너 이거 한번 써봐. 이렇게 써봐. 이러고 몇 개를 나눠줬어요. 제가 앱솔루트 샴푸를. 그랬는데 그분들이 한번 두 회 정도 썼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단 향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일단 또 너무 부드러워. 그리고 머리가 안 빠지는 듯한 느낌. 이제 두 번밖에 안 써봤으니까. 그러면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또 이제 그걸 전달하러 가야 되는데 정말 앱솔루트 샴푸 너무 좋고 진짜 그 사람이 말아 두 번밖에 안 써봤는데도 부드럽고 향기 좋고 조금 있으면 곧 알게 됩니다. 머리 안 빠진다는 거를. 제가 머리가 많이 났거든요. 정말 앱솔루트 샴푸 적극 추천합니다. 동네 사람 다 듣게 시끄럽게 떠듭니다. 아,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더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생모단수로 우리 주경호 사장님의 정수리의 연못. 이 연못이, 아, 이제 연못이 숨이 됐나봐요. 나무가 많이 심어졌나봐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곽정호 사장님, 나와주세요. 잘 들리세요? 예, 네, 말씀해보세요. 네, 좀 가까이 네, 오시니까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가까이. 아, 그래요? 네. 아, 들려요? 네네. 가까이 오시니까 네네. 들려요. 아, 저는, 그 당당히 밝히겠습니다. 방광염이 엄청 심해요. 스트레스 받거나 잠을 못 자거나 이러면은 방광염이 좀 잘 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봤더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많이 겪고 있는데 말씀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아까 조진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질염에 걸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불규칙한 뭐 식사, 수면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증상이 굉장히 많은데 고객님들 중에서도 우리 딸이 질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애터미에는 여성 질 건강 유산균 없어? 라고 하는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논의로 효과를 봤어요. 방광염이 오면은 항상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먹거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논의를 제가 한 잔을 하나를 먹고 그 다음에 또 시간차를 좀 더 주고 두 잔을 먹고 했더니 슬슬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시간차를 두고 한 잔을 더 먹었거든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박이다. 저도 이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는 국장님이 본인이 방광염이 엄청 심한데 자기도 이거 한번 먹어봐. 논이 먹으면은 이런 효과가 있다? 나 이제 병원에 잘 안 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속눈썹 치고 먹어봤었는데 진짜 방광염이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질염 같은 경우도 이 논이가 염증에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염증을 엄청 퇴치를 해주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게 딸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또 그리고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분이 많으신 그 고객들한테는 여자라면은 논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먼저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모임인데요. 대부분의 해모임은 이제 드시고 나면 바로 효과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해모임을 2년 반을 목도로 어떤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았었는데 2년 반 후에 효과가 나타났던 게 비염하고 이렇게 약간 기관지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뭐 감기 걸리거나 하면은 편도가 약간 부었다가 코감기가 오는데 그 해모임을 한 2년 반 정도 먹고 나서 한 두 달간을 노란 코와 그다음에 막 질질 흐르는 콧물과 기침과 이거를 두 달간을 정말 지속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도 기침을 많이 하고 막 가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갈비뼈가 진짜 아슬아슬 정도 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병 걸린 것 같다고 혹시 폐병 걸린 거 아니냐고 이런 정도로 저를 막 슬슬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폐사진도 찍어보고 여기 기관지도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두 달 정도를 계속해서 기침 가래, 그것도 노란 가래를 엄청나게 쏟아냈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제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던 질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논이나 뭐 해모임 먹어봤는데 효과 없더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용량을 좀 더 늘리시고 아팠던 만큼 그 기간을 조금 더 늘리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우리 곽재현 선생님, 제가 옆에서 그 거의 폐병 걸리는 모습을 봤어요. 진짜 걱정했어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사장님. 제품 너무 반했다. 제품이 나를 살렸다. 제품이 문원선 사장님 손 드셨어요. 네, 문원선 하겠습니다. 네. 조경욱 사장님 너무 좋은 정보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 콜라겐 병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샘플이 없으니까 그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캐디 생활을 33년 하다 보니까 이 머리를 너무너무 세게 묶어야 되는 모자만 쓰고 33년을 생활하다 보니까 머리가 여기가 제가 많이 없습니다. 앞머리가. 근데 저희 생모단수 최고잖아요. 생모단수가 저는 샴푸를 스칼프 하루, 에슬루트 하루 이렇게 나눠서 씁니다. 그리고 생모단수를 이제 꾸준히 계속 이렇게 뿌리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앞머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자랑질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고객이 됐건 저가 됐건 비포 애프터 사진을 찍습니다. 저희 휴대폰에 가면 콜라주라는 그 다운을 받으시면 사진을 찍어서 딱 비교할 수 있게끔 바로 옆에서 한나 사진으로 콜라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내 것도 찍고 저도 기미가 많았습니다. 기미가 많았는데 많이 좋아지고 그런 사진들을 많이 공유해서 보내드리고 보여주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생모단수 그 정말 11,300원이지만 11만 3천 원짜리처럼 너무 좋고 제가 이 머리가 너무 많이 좋아지고 여기가 많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주경영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그 콜라겐 병을 버리지 않고 한 두 번 정도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제가 해드려야 될 거. 저게 린스 얼마나 좋아요. 린스 정말 하기만 해도 찰랑찰랑하고 그런 린스를 나만 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그만한 그 병에다가 이렇게 샘플로 가지고 다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손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액션 우리 파이브 중에서 100% 제품이에요. 여기 여러 사장님께서 열띤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책 부유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책과 부유들이 일주일 동안 많은 걸 보시고 들으셨잖아요. 거기에서 성공에 관련된 다 우리가 성공에 관련된 부유 책을 보시잖아요. 거기에서 공유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발표해 주세요. 네, 남혜진 발표하겠습니다. 네, 남혜진 사실 발표해주세요. 제가 해모임을 먹을 때 하루에 진짜 한 인도네시아에서 진짜 너무 빡세게 후원을 하고 있을 때는 하루에 세 박스까지 먹었어요. 하루에. 그러면 6, 3, 18, 18포도 먹었거든요. 좀 앉은 자리에 6포 까먹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책에서 봤는지 동영상에서 봤는지 그 회모임 개발하신 분 있잖아요. 박사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회모임 개발하신 분.
장인수 박사님? 네, 네, 그 박사님께서 연구를 하셨는데요. 여섯 포를까지 먹었을 때 이제 최대치로 올라가고 여섯 포 이상 먹으면은 이 효과가 거의 이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된대요. 그래서 여섯 포 이상 먹을 필요 없다고 여섯 포까지만 먹으면은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평소에는 두 포씩 먹는데 뭐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는 그 이상 먹고 그 이상 먹고 해도 되고 여섯 포를 넘어가면은 그게 어차피 그 몸에서 다 나오는 거고 효과를 더 그 이상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최대치로 여섯 포까지만 먹어라 이런 거를 네 들었나 봤나 그랬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실 때는 그냥 여섯 포까지만 드시고 낭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여섯 포까지 먹었을 때 그 몸이 하늘 위로 둥둥 뜨는 기분 느껴서 한번 먹어봤어요. 어떤가 싶어서 보통 제가 세 포 정도를 먹거든요. 근데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또 책이나 부여대 보신 분 중에 이렇게 좋은 정보 공유하고 싶다 말씀해 주세요. 아 누구였을까? 안 들려요. 누가 발표하신다? 잘 들리세요? 안 들려요. 선생님인데 소리가 약해요. 소리가 약해요? 지금은요? 소리가 안 들려요. 거의 되게 조금해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어폰으로 해서 마이크 됐을 때는 되게 컸던 것 같은데 이어폰 마이크가 그러니까 잘 들립니다. 지금 잘 들리시죠? 네. 네. 제가 이어폰 하나를 주경호 사장님을 드렸어요. 저는 그 김연숙 임페리얼님께서 그 초기 3개월 플랜 이래갖고는 영상 그 강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매일 한 명의 소비자를 만나고 매일 만 포인트를 달성을 하고 또 활동 방법 중에서 집으로 초대를 해서 제품으로 밥을 먹고 애터미 제품으로 밥을 먹고 애터미 제품을 체험시켜주고 동영상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그런 활동 팁을 주셨더라고요. 저희 집에 저희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와서 하루를 이제 소비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 와서 잠을 자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루 잠을 자면서 집에 오자마자 그 이브니케어 4종 세트 쓰고 그리고 앱솔루트 쓰고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하면서 어머 내 피부가 왜 이렇게 좋지? 어머 화장이 쏙쏙 먹었어? 막 이러면서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회원가입 시키고 4종 세트 샀습니다. 여러분들 집으로 초대해서 센터로 초대해서 뭐 세수하고 이렇게 못하니까 가끔 뭐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시면 우리는 뭐 거의 집이 제품 체험관이잖아요. 어머 여기 오니까 무슨 제품 체험관 같아. 뭐도 다 있어. 샴푸 쓰니까 향기 좋아. 바디 쓰니까 이거 괜찮네. 이브니케어 4종 세트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이러면서 되게들 감탄들을 하는데 이런 팁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터미 도구가 너무 좋은 게 생필품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다 생필품으로 이루어져서 입소문만 열면 이 사업이 저절로 된다는 거. 아, 하루 일과 팁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 액션 5 중에서 세 번째 100% 미팅 참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미팅들 많이 하고 계시고 참석하시잖아요. 그런 미팅 중에서 너무 좋았다, 감동받았다, 많이 자랑 입소문 해주십시오. 걱정하겠습니다. 네, 곽지원 사장님. 잘 들리세요? 네. 네네. 저희는 저희 소그룹 그 저희 센터 내에서 저희 국장님의 좌우 산하 그 사업자님들과 함께 항상 9시에서 10시까지 미팅을 해요. 그리고 그 미팅 안에서 책을 보면서 미팅을 하는데 요즘에는 인생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인생 시나리오를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인생 시나리오의 구성 항목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뭐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의 항목에 맞추어서 지금 인생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써보고 있는데요.
인생 시나리오를 막상 써보려고 했었을 때 초창기 때 못 썼었거든요. 꿈을 어떻게 꿔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감히 내가 이런 꿈을 꿔도 돼? 그리고 이게 이루어질 수는 있나? 라고 하는 그 막연했던 그런 부분들을 에터미를 통해 가지고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인생 시나리오라고 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 구체화시키고 시각화시키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듯이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런 그 미팅 시간을 통해 가지고 선배 사업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책을 보고 직접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글로 적어보면서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팅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앞으로도 이걸 복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9시에 줌 미팅을 한다는데 대단합니다. 그래서 갖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거 또 발표도 하신다니까 그것도 재밌네요. 그래서 우리가 미팅은 왜 해야 할까요? 왜 참석해야 할까요? 복제지요. 예, 그래서 복제라고 저도 여기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귀에 들어가고 이제 입에서 뱉어 나오네요. 처음엔 너무 생소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미팅에 100% 내가 참석하는 것이 가장 빠른 복제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빨리 복제들 나도 복제되고 내 파트너 많이 복제시키게요. 다음은 우리가 제품 전달입니다. 또 제품 전달도 일주일 더 하면서 제품 전달하고 사업 설명 같이 이어갈게요. SPT를 같이 이어가서 말씀해 주세요. 시간상 얼마 없어서 자 일주일 동안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했던 거 말씀해 주실 분. 자 누구 안 계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수창센터의 여승규입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수창센터의 여승규입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고자 매일 의지를 다지는 여승규입니다. 제가 요즘 뭐 제품 전달을 정확하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으나 제품 전달이라는 게 꼭 그 결과를 원치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모습 이걸 생각해 보니 어제 제가 등산 모임에 야등을 한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뭐 다른 거 없이 그 우리 스폰서 박완희 사장님의 스폰서 말씀대로 등산을 가면 그냥 아무 말 없이 해모임 하나씩 주고 그냥 갔다 와라. 이걸 착안해서 저는 야등에 가서 해모임을 하나씩 까가지고 그냥 다 주고 근데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에 여성분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남성분 한 분도 계시는데 제가 요즘 트렌드를 좀 바꿔서 그 박완희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품을 사가지고 시연을 이제 조금씩 주어가지고 사람들이 느끼게 해라. 저도 그래가지고 앰플을 그 앱솔루트 앰플을 사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댕기거든요. 그 기다리는 동안 여성분 손등에 어떤 등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제 등에 좀 등 좀 대주세요 그러니까 손등을 했는데 어떤 사람 등을 대주려고 성자를 빼가지고 그런 면에서 이런 느낌처럼 있었는데 손등에 남자 여자들 하나씩 하는데 놀라운 게 향이 좋네? 향이 좋네? 부드럽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게 보통 얼마일까요? 근데 저는 남자니까 저도 여자 화장품 잘 모르는데 보통 5만원 정도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떤 여성분들이. 근데 저희 제품은 3만. 저희 제품은 4만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5만 원이라는 제품도 분명히 기능이 좀 떨어지고 어떤 그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제 제품은 5만 원, 그 4만 원 상당의 그런 가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고 등산했다가 내려왔어요. 한 2시간 걸렸습니다. 2시간 어등산 쪽인데 1시간 왔다. 하이 또 만났네. 네. 만났어. 너무 소그룹에서 말씀을 많이 나누셨는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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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나누셨죠. 우리 마무리 또 중에 또 방마다 대표로 또 뽑히신 분 있죠. 거기서 그죠? 뽑히신 분도 또 있으실 겁니다. 많은 경쟁을 뚫고 예 뽑히신 분 특혜를 받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네, 오늘 처음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여기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여기 제 옆에
내 옆에 보시면 네, 한 분 계시죠? 네, 우리 월요일날도 뵙고 또 오늘도 또 뵙습니다. 이름은 리첼이라고 하시고 또 필리핀, 네, 한국 남편하고 결혼해서 지금은 남매를 두신 네, 아주 착하고 이쁜 필리핀 리치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소그룹에서 저희가 방 번호 다 아시죠? 우리 1번 방에서는 이혜진 국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혜진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화사한 봄날입니다. 고객을 만날 때 이제 제품을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보이차를 하나를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은 이렇게 보이차를 하나만 들고 가시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들도 함께 가지고 가겠죠. 근데 이제 저는 또 어떤 식으로 파트너 사장님과 또 이렇게 진행을 하냐면 한 달이 아니라 3개월분, 4개월분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90일에서 120일이 되면 체질 변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꼭 3개월분 정도를 이제 권유를 해드리고요. 권유를 해드리면서 거기에 관련된 다른 것들까지 소개를 하죠. 근데 이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옷가게 그 장사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그냥 티 하나 사러 갔다가 자켓도 사고 치마도 사고 막 이러고 오잖아요. 사실은 액세서리까지 사고. 근데 우리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달만 그 하나만 주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를 주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한 달 먹고 효과가 없으면 더 이상 주문을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근데 차분히 정말 왜 3개월을 먹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설명을 하고 3개월을 권유를 하게 되면 이분이 두 달이 돼서 좋아질지 세 달이 돼서 좋아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꼭 사람들은 먹어보고 좋으면 주문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정말로 한 3개월 정도는 돼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객 만날 때 뭐 주문하면 꼭 처음부터 그냥 3개월 이렇게 가져가고 다른 것까지도 같이 가져가서 권유를 해드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좋은 팁이시죠? 예. 다음 또 2번 방에 또 말씀해 주실 분 2번 방요. 안 계시는가요? 우리 저기 김수철 사장님 2번 방인데 저희가 못 정했어요. 저희가 네. 말을 길게 하다 보니까 네, 발표를 하다 보니까는 놓쳤는데 네. 어떤 우리 2번 방에서 하실 분 없으시면 그냥 제가 할게요. 네, 네, 김준 사장님. 얼른 해야지. 제가 마지막에 좀 사업 설명 부분에서 좀 시간이 오버돼가지고 좀 여기서 좀 편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번 부동산을 개업을 하셔가지고 거기 한번 얼굴을 비추다가 그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제가 20대 초반에 같이 청년부에서 알던 사이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좀 이전하다 보니까는 잘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그때 만나고 제가 이제 애터미를 한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야 누나 사무실 오픈했는데 좀 와야 되지 않겠니 해서 초대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럼 한번 갈게 해서 그 한 번을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올 때 그 친구가 진짜 각오를 하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애터미에 이제 불을 켜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면서 약간 진짜 정신 안 차리면 내가 이 애터미에 세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알아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폭풍 질문을 막 하더라고요. 그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들이 잘 답변을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 젊은 친구들은 꼭 그런 수치화된 거를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자료들을. 그래서 우리 애터미 매거진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두 권 회사 소개랑 같이 두 권을 주면서 그거 한번 읽어봐라 라고 줬어요. 근데 이제 바로 옆에서 스폰서님이 바로 그거 반납해야 돼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가 좀 고민을 하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도 놓치지 않고 그 다음날 너 봤니? 책자 봤니? 그러니까 당연히 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볼 때까지 연락할 것 같으니까 그러고 나서 본 것 같아요. 보고 나서 빨리 반납하러 와라. 그래서 또 한 번 왔어요.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보고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다. 이 책 내용을 보니까 이 회장님이 굉장히 괜찮으신 분 같네. 그리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나도 한번 할 수도 있겠어 누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눌러버렸죠. 너가 그걸 듣고 뭘 한다고 하냐. 너는 3개월 정도는 알아봐야 된다 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어떻게 알아봐야 되냐 해서 사무실로 와라. 그리고 동영상을 봐라. 그것만 해라 라고 했고 딱 정해진 시간에 본인이 편한 시간에 와라 해서 일주일에 두 번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또 눈이 흔들리면서 일주일에 두 번 말고 한 번 하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좋아 너 한 번 해. 일주일에 한 번 와. 그 대신 너 6개월을 와야 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시 눈이 흔들리면서 그냥 두 번 갈게.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 번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 친구에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좀 선정을 해가지고 비전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잘 알려줄 수 있게 옆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비전을 보는 것을 목표로 3개월 동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네, 그러면 또 3번 방을 초대하겠습니다. 3번 방. 네, 조미수. 네, 조미숙입니다. 부천에서 사업하는 조미숙입니다. 네, 저는요, 이제 이렇게 제품 쓰고 좋아진 그것도 많지만, 이웃에 83세 어르신을 한 20년간 가까이 보고 계실 분인데, 이제 무릎이 많이 아프고, 막 이렇게 땅에서 일어나려면 막 짚고 오자를 잡아야 일어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터마신을 권했어요. 제가 먹어본 결과 언니 스탄에 다니고 이랬어. 내가 무릎이 아파서 주사도 맞은 적 있지만 터마신을 세 달 먹고 저도 좋아졌습니다 하면서 어머니 드셔보셔요 하고 권해뒀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터마신 하나만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멀티비타민을 넣었어요. 연세가 드셨으니까 식사를 골고루 못 하시잖아요. 저 화면을 깔아서 다 보여드리고 멀티비타민과 칼슘과 세 가지를 같이 권유를 했어요. 근데 드셔보더니 한 20일 됐나요? 그 정도 됐는데 제가 가니까 무릎 좀 만져봐라 하는 거예요. 만져봤더니 뼈가 만지키는 거예요. 부어있는 상태라서 항상 거기가 불룩했거든요. 이제 그게 나 좋아지고 봄 되면 입맛이 없어서 맨날 링거를 10얼마짜리를 한 3번 정도 맞아야 되고 여름 내가 밥도 못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링거 안 맞고도 이렇게 내가 입맛이 좋아 하면서 가니까 저를 진짜 말을 잘 안 듣는 분이에요. 고집이 엄청 셌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로 저를 갖다 이렇게 좋구나 하면서 막 그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걸 느끼고요.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내 옆에 붙어 있으면 제가 많이 보살펴 드릴게요. 마음적도 의지도 할 수 있는 우리 애터미 제품 있잖아요 하면서 권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감동이네.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4번 방. 네. 네, 문호 선생님께서 30년 넘게 산속의 여인이었대요. 근데 산속의 여인이 도시 여인이 된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문호 선생님. 아,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셨을까? 아, 다시 산속에 잠깐 들어가셨나 봐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 문호사 사장님이 발표를 듣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그냥 네. 사회자님 진행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듣고 극한에 그래 또 안 된다니까 더 듣고 싶네, 그죠? 사람 심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내용을 마선희 팀장님께서 요약해서 발표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꺼봐라. Sorry. 제가 하겠습니다. 네, 나오셨습니다. 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거 애터미 하기 전에 그 산속에서 33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명절이어도 출근, 공휴일이어도 출근, 하루도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친구가 다단계를 한다는 거예요. 다단계를 한다 해서 내가 빼내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지금은 스폰서이시지만 친구를 다단계에서 빼내와야지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온데이 세미나를 간 거예요. 갔는데 뭐 회장님이 강의에 뭐 거지도 이를 닦고 뭐 신용불량자도 뭐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돌아다니는데 칫솔이 990원, 치약이 3,000원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도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때 3시 반이면은 세미나가 끝나는데 친구야 나 이거 할게 그랬는데 더욱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친구가 그랬어요. 옛날에 한 1년 전이 1년 한 반 전 2년 다 돼가지만 가입이라도 해 가입해 이렇게 저리까지 뭐 다단계하고 돈 벌 사람 없으니까 나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한 게 가입이라도 해놓을 걸. 가입이라도 해놓을 걸. 그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지금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머리가 그 산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머리를 꽉 묶고 햇볕을 못 보고 모자를 쓰고 살아요. 근데 이제 이 그 저희 샴푸 그리고 생모단수 이거를 꾸준히 사용했더니 이 앞에 있는 머리들이 엄청 많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휴대폰에 보면 콜라주라는 그 다운을 하나 받으시면 비포 애프터 저 먼저 하고 고객 것도 항상 같이 해서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4번 방까지 있는가요? 네, 5번 방. 네, 4번 방까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4번 방까지 다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유익하셨는가요?